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이동에 사는 황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한 3년 전쯤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사를 하고 그러니까 일도 그만두게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몸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자고 눈을 떠서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 그냥 점을 보러 한번 가보자. 뭐 때문에 이러는지 좀 물어보자라고 해서 처음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다가 이제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찾아갔죠. 처음 점집을 그때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가자마자 하는 얘기가 네, 아, 우리랑 똑같은 것이 왔구나라고 이제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러고서 저한테 이제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했었고 그때는 이제 저는 무슨 얘긴가 싶어서 그래서 다른 데를 또 가보자 해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 집 저 집을 다 많이 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왜 안 받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쓴 거예요? 확신이 쓸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도 느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느껴지고 읽혀지는 게 있고 그 누군가 또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 것도 느꼈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 이제 남은 인생에 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내림을 받아야지 자꾸 이제 돈 얘기만 하시다 보니까 갈 때마다 돈 저는 이제 정말 기도 드리러 간 거였는데 그러니까 정말 신이 와서 그런 건지 뭐 조상이 앞을 막아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죠. 그걸로 힘들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아닐 거라고 예. 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주력에 이런 신이 있고 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고 네. 아니면 네. 넌 이런 이유에 의해서 그냥 이거는 조상 뭐 빌고 가든 뭐 빌고 가든 예. 조상을 뭐 달래줘야 되든 예. 어떻게 살았어? 어? 어떤 일을 해도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었을 것이고 아무리 노력을 하려 해도 내 마음하고 상관없거든. 인덕이 없으니까 사람하고 계속 친단 말이야. 마음은 여려가지고 싫다 소리 못하고 안 한다 소리 못하고 제자면 어떡할 거야? 근데 응? 반은 이미 신이 다 와서 다 앉았는데 알잖아. 네. 금에 선몽 주고 니 혼자 뭐 니 혼자 말도 해보고 사람 보면 어떤 느낌 오고 그지? 근데 이게 어떤 신인지를 모를 뿐이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를 뿐이니까 니가 너무 답답한 거야. 니가 그거 찾아보려고 뭐 점집마다 찾아봤을 거고 몸도 아팠을 거고 잠 못 자고 잘 못 먹고 큰 병은 없는데 맨날 골골대니까 보는 식구들도 얼마나 답답하고 너도 얼마나 답답했겠니? 동전은 이미 다 와서 니한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다 주는데
그게 네가 뭐 무당집을 찾아가든 점집을 찾아가든 소통이 안 됐던 걸로 보인다. 선생님 봤을 때. 네, 맞아요. 네가 원하는 거랑 그들이 말해주는 거랑 자꾸 안 맞으니까 네. 어디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네 마음을 몰라주는데 네 마음조차도 모르는데 신을 어떻게 할 것이며 신이면 네가 할 것이고 그치? 네. 제자 해야 되면 할 건데 네.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네. 네가 답답한 거야. 네, 맞아요. 해보려고 노력 안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이미 벌써 너는 태중 신명이야. 네. 네가 태어나고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았을 거고 네. 네가 한 3살, 4살 되면서는 엄마가 그 기운에 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아빠도 그 기운에 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명 때문에 부모가 하게 돼 있어. 어릴 때는 그 부부 싸움이든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 엄마하고 막 네. 부딪힐 일이 많아서 네. 아마 떨어져 지냈어야 되고 네 사주가 그래. 편모 밑에 크든가 편부 밑에 크든가 네. 아니면 엄마가 둘이 되든가 네. 아버지가 둘이 되든가 그게 너의 명땜을 어릴 땐 하라 그랬다. 근데 지금은 상문이 너무 많이 보인다. 조상난 적 없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 그치. 그래서 상문에 너무 많이 지금 끼어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보니 신이 지금 잠깐 주춤하는 거야. 상문 중이지. 네. 원래 옛날에 3년상을 치르고 만약에 무당을 하고 있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 상문을 잘 걷어주고 이 상문세를 나갈 때까지는 좀 무당이 주춤해. 그렇듯이 너한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작년부터는 이게 조금 신의 기운이 잠을 자는 거야. 그렇다고 조금 덜해. 근데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서는 그 한동안에 몇 개월간은 진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심적으로 이제 그런 부담이 커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할 때는 일은 잘 되더라고요. 이게 기운이 잠을 자니까 상문이 났기 때문에 네. 잠을 자니까 네가 또 생활은 조금씩 할 수 있게끔 네. 열어주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 가지는 못한다는 거야. 그건 니도 알잖아. 이게 얼마나 갈까 항상 두렵고 이게 또 이러다가 갑자기 또 나한테 확 바람이 변화가 들어올까 무섭고 니 맨날 불안하고 초조한 거야. 너 제자 맞고 아버지를 잘 닦고 조상을 먼저 천도해 주면서 아버지의 상문을 잘 걷어줘야 첫째는 너도 올해는 신도 중요하지만 네가 아플 일 네가 어떤 병이 들 일 네가 더 많이 우환이 들어 그럴까 봐 신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네 가슴 항상 벌렁벌렁 일을 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초조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런 기운을 닦아서 신임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고 또 아버지는 어떻게 잘해서 진옥에서 잘 길 닦아서 좋은 데 가시라 하고 그래야 네 동자도 네한테 오는 할머니도 네한테 뭔가를 줄 수가 있지. 지금 길이 있으면 이렇게 잠시 휴전 상태야.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네가 일을 할 수 있었든 뭔가 길이 또 다른 길이 또 열렸을 거라고. 그래서 이 휴전 상태가 얼마 가지는 못하니까 순서대로 걷어서 길 열어줄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자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될 것이고 아버지 진옥에서 잘 닦아 드리고 순서대로 풀자. 노래부터 새 출발.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제 뭐 답을 찾아가는 건가 싶은 그런 마음이요. 그래서 그냥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면 진짜 아닌 길로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맞다고 하시니까 마음을 아예 이제 굳혀야죠. 싫은 마음은 거의 없으니까. 노력을 한번 해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오늘날에 이민년이라 정월이라 초하는 날 우리 서울시라 송파구 방이동안 대동안에 우리 계승이 나는 황씨와 공주 무슨 소설로 이런 이렇게 인연 짓고 신년 지어 오늘날에 희망당이라 털을 빌려 이정성을 드릴 적에 우리 계승이 나는 황씨 공주 제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람 부는 대로 일로 치고 저를 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각이 없다 보니 어디 가면 문전문전 물으러 가도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소리 들었을 것이고 신을 받아야 되면 어떤 신이 오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다. 허나 신을 찾아 산만리 하고 인생 찾아 산만리 하는 와중에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상문까지 걸렸다. 오늘날에 들었을 때 우리 제자 어떤 길로 살아야 될지 판단 내고 오늘은 우리 망자 병술생이라는 부친이 아래 망자 진옥이 정성으로 아버지도 천도하고 너의 길도 한번 찾아보자 이정성이다. 많고 많은 제자 중에 다 울산시라 대동안에 다 본당을 마련하고 서울시라 대동안에 다 별당을 마련하는 요궁신도량 예윤신 제자 신년 잡고 인년 잡아 오늘 북한산이라 희망당에 털을 빌려 창부대신 동참하고 애동참옥 같은 제자들 불림성수 합의하여 우리 황씨가정 20명당 다 장군님의 술법으로 차례차례 부정연정 가져갑시다. 오늘날의 황씨가정 네. 이정성을 드리자고 부정양정가리자 드렸으니 첫째는 상문의 부정 네. 그래 이 집안에 초상이 난지 부모 천신자 돌아가신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상문 부정이 제일 많이 걸린다. 오늘 상문고를 잘 걷어서 풀어서 사자고에 메이고 풀어서 우리 망자 해원하고 해탈할 때 극락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우리 계승이는 황씨 기주 공주야 어디 가서 뭘 했길래 신 찾아 산만리를 했다고 여기 가도 신이고 저기 가도 신이고 네가 딱 신꾼시다 신당에만 안 차렸다 뿐이지 안 해본 게 뭐 있냐 산에 가서 기도해보고 물에 가서 기도해보고 아니냐 몸주직승으로 풀어본다 따라들고 묻어드는데 어느 부리에서 왔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다 보니 벌써 신명은 상문이 나면서 눈을 감기 시작을 하고 그전에 네가 다 했던 거야. 근데 그전에 아무리 네한테 표시를 주고 동자에게 선녀에게 앞을 서서 너한테 일러주고 깨쳐주고 네 예감육과 네 촉으로 네 감각으로 다 줘도 네가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귀로 확실히 들으려고 하고 네 손에 잡으려고 하니까 신에서는 노안격이고 그렇다 보니 여기 가서 찔끔 해보고 저기 가서 찔끔 해보고 네 따라 한다 해도 네 적성이 안 보이고 안 들리니 아니라고 밀었던 부정 제일 크다. 그러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물에 가서 기도하고 어느 뭐 스님하고 인연을 짓고 기도를 하면서도 허주어 신에 왕래하던 부정 걷어주고 그게 불려도 말명이고 못 불려도 말명이다. 말명에서 따라다니는 부정 걷어주고 오늘 또 황씨 가정 개를 먹었다 개고기 부정 아버지가 많이 드신 걸로 보인다. 그렇다 보니 일신에 병이 들고 한 잔 술에 너정신 너물 주고 너의 정신 씻는 격이고 제주 재가는 많았지만 돈은 벌기는 잘 벌지만 한 방에 엎어먹는 격이고 황씨 가정을 둘러보며 너가 할머니 그 위에 할머니 너가 할머니 말고 그 위에 증조 할머니 물 떠놓고 많이 빌던 집이다. 신주 딴 집 오셔놓고 너가 집에서 굿하고 우리가 당산재라 그래 동네에 거기서 그만큼 위하던 집이고 재를 많이 위했던 집이다. 그 집이 세월이 바뀌다 보니 끊어지고 나니 돈 버는 것도 자꾸 깨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있잖아 니한테 그럼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는 재산으로 다툼이 나는 격이고 형제 간의 의리가 다 끊어진 격이고 돈 한 푼 갖고 죽이니 살리니 시끄러웠던 부정이다. 오늘 그 바람 또 한번 걷고 가시고 그 다음 이 가정 황씨 가정을 둘러보며 할아버지인지 그 대에 산수 이장을 안 했나? 네 맞아요. 그래서 화장을 했는지 산소에 산바람이 들면서 남자들이 허리가 더 꺾이고 너는 산소 이장을 하면서 아버지가 미쳤다 해도 과언 아니다. 아니야? 그전에는 아버지가 좀 고지고대로인 사람이야. 직성이 강한 것 뿐이고 경우 엄청 바르고 근데 언제부터 술을 먹어도 정신을 못 차릴 일이 생기고 그게 산소의 산바람 영향으로 우리 대주를 확 꺾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는 엄청 많이 그 기운으로서 왕래를 많이 했다.
아는 얘기거든요. 더 아는 얘기고. 네. 그래서 이 부정을 걷자고 네. 아버지 죽을까 봐 지명 다 못 살고 갈까 봐 신에서는 너한테 많이 왕래했고 빌었던 할머니도 조상 할머니도 많이 왕래를 했는데 이제야 날 부르고 날 청하나 가망부장 들었을 때서 같이 물리러 갑시다. 오늘날에 계승에 난 우리 황씨 공주 예. 신명가리도 잡아줘야 되고 진옥이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바쁘다. 원래 진옥이를 할 때는 만신들을 모청하고 산신의 길문 열고 우리가 다 도당의 길문 열어 망자가 잘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진옥이다. 모든 신들을 다 모셔갖고 구슬 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오늘 계승에 난 황씨 공주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니도 중요하다니까. 그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야 아버지도 편하고 네가 뭘 해도 행복해야 되고 뭘 해도 옷을 쓰고 있어야 되고 자신감 있고 용기 있게 살아야 네. 아버지도 이정성 받고 좋은 데 가서 편하게 계시지. 아무리 아버지 좋게 진옥이를 100번 1000번 한들 네가 못 살면 아버지는 편하겠나. 그지? 그래서 오늘날에 산신임네 모시고 네. 팔도면서 도당 천왕의 길문 열어 우리 황씨 가정 20명당에 어떤 분을 주력으로 우리 황씨 공주한테 진짜 제자 삼아서 네 없는 명을 이어가자 하시는지 아니면 빌고 살아서라도 네 명을 이을 수 있는지 오늘 판단도 한번 내보고 우리 산신의 벌도 닦아주고 네. 성향의 메인고도 풀어서 각기 동서남부 오방고를 풀어서 신명도 들어서고 산 사람도 살 길로 가고 오늘 망자도 그 길 열어서 극락천도 하는 날이다. 그래서 산신인네 천왕임네 차례차례 한번 모셔봅시다. 오늘날의 산지하 조정은 권륜산이요. 수지하 조정은 황하수라. 팔도맹산 산신임내 합의수위 받고 오왕명산 산신임내 길문 열어 북한산이 명산이라 이 도당 부근에 터를 빌려 도당 천왕의 길문 열어 오늘날의 우리 제자들의 풀림 천왕의 길문 열어 우리 황씨 가정의 길문 열어 주자 들었으니 계승에 나는 황씨 공주야 너를 제자라 불러볼까 상자라 불러볼까 언제 왔던 신명인데 덮어놓고 눌러놓고 살라하니 하늘에 있어도 땅에 서 있어도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랑 손을 잡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날까지 살면서도 막막하다. 오늘날에 이 길문 열어주자 윤씨대자 모시듯 백호실령 앞을 서고 나 산신 마누라 손길 잡아 오늘날에 천상웃긴 길문 열어 명주도나 일곱 칠성 나렸을 때 1월 성신인의 손길 잡아 불림된 대신 성수 할머니 선생님 성수 할머니가 앞을 서서 너를 이렇게 보니 혼야하가 양주 어깨에 일광이 내리고 월광이 내리고 성수 할머니 이 황씨 가정 이북줄로 중국줄로 사시나 대감에 주력 잡아 욕심 많고 신탐 많은 제자야 자존심 세고 누구한테 돈 한 번 빌릴 줄 모르고 없으면 안 먹고 안 쓰고 옛날에 황씨 가정 그래 재물 자랑 벼슬 자랑 돈 자랑 하던 집이다. 그래서 황씨 가정 남자들은 자존심 대쪽 깎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다. 그런 집에 이 집안에 시집 온 며느리들은 숨도 못 쉬고 살았다. 그러니 옛날에는 하늘 보고 빌고 사원천마다 공 드리고 출세해라 명예 명예 나자 출세하자 명길게 복길게 가정 안에 장독대에 물도 놓고 빌던 가정이 분명하고 성주도 위하고 안당에는 삼신도 위하던 집이다. 그래서 절에 부처님을 기해서 시주도 많이 해서 그 공덕 삼천을 닦던 집이 분명한데 어쩌다 보니 그 줄이 다 무너지고
너를 찾아 신에서는 많이 기다렸다. 아버지 시빌리고 엄마 배 빌려서 태어날 때부터 아가 살다가 힘이 들면 조상도 찾고 신명도 찾아봐라. 문전문전 가서 물어보고 네 길을 찾아라. 많이 꿈으로 선몽 주고 네 직감으로 많이 줬다. 사주팔자에 신감을 이렇게 세다 보니 인덕이 없다. 어, 친구를 사귀라도 배신당할 일. 마음끝도 발끝 다 해주며 칠일. 니는 원래 신감물이 있다 보니까 눈치도 빠르고 원래 삭삭하고 애교 있고 그랬던 니가 이래 세월에 치다 보니까 멍충이 되고 바보 되고 내가 어떤 데는 뭐 때문에 사는지조차도 모른다. 살 희망도 용기도 다 꺾였어. 이제야 날 부르고 날 청하냐. 황씨 가정에 옛날이라 그랬죠. 다 빌었던 조상 칠성의 줄을 잡고 니한테는 5대 할머니 5대 할머니 칠성의 손길 잡고 재성이 모시고 별상 마마 대신으로 1월 용궁 천하의 길문 열어 청계수 옥계수 용궁 칠성으로 너한테 나렸었던 할머니다. 그래서 너한테 여드름 나게 하고 몸에 울긋불긋 반점 생기게 하고 그래서 오늘 이만큼 일러놓고 내가 지키고 차례차례 길문 열어서 지극길문 열어주고 첫째는 건강으로 먼저 열어주고 네가 할 수 있도록 힘주고 앞길 닦아주고 뒷길 말, 뒤에는 맑게 밝게 걷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오늘은 병수생에 나는 우리 망자 부친열에 잘 닦아서 인도할도록 수왕제석에 길문 열어서 차례차례 문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꽃같은 우리 딸 니를 낳아서 좋았는데 그 다음은 뭔지 진짜 미안하다. 내가 더 못해줘서 미안하죠. 아버지가 성질내고 술 한잔 먹고 언니는 벌써 겁에 질려가 벌벌 떠는 니를 보고 더 화가 나고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라도 말 안 하면 애비 온 줄 알겠냐. 네. 니는 아버지하고 말하는 것도 싫어했잖아. 네. 아버지가 뭐 말하면 대답만 하고 휑하니 어디 가버리고 없고 휑하니 숨어버리고 아버지가 소리만 깨지르고 술만 먹었다 싶으면 피하고 그래서 싫었냐고. 무서웠어? 그런데 아버지가 맨정신으로는 속에 있는 말을 못했다. 맨정신에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고 싫다 절다 표현 안 했고 그게 맺히니 한점 먹고 이 불쌍하다 만지고도 싫고 미안하다. 아니요, 내가 더 미안하죠. 못 지켜줘서 미안해요. 아버지가 그래서 네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세상에 미안한 사람 없는데 니한테만 제일 미안하다. 아빠 믿고 갈게.
다 아버지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거 다 닦고 갈 테니까 딸은 이제 잘 살아야 돼.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쉬세요.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네. 이래 고마운데 내가 좀 서먹하기도 하다. 우리가 언제 이래 봤다고. 그치?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라도 풀어주니 내가 잘 받고 갈 터이니 고맙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죠. 네가 아버지 오셨냐고 네 느낌 있잖아. 네가 네 속으로 물어봐. 네가 이제 허리도 불편해지고 속도 안 좋지? 그러면 아버지가 오셨냐고 네 속으로 물어봐. 그리고 음악에 맞춰서 아버지 풀고 가시라고. 오늘날에 너 들고 있어. 눈 감고 편안하게. 오늘날에 다 세상에 난 우리 황실 공주 잠시 잠깐 몸조로야 부친이 아래 혼이라도 들어서고 넋이라도 들어서서 오늘날에 딸애기 평생에 해보지도 못한 거 다 못한 게 있으면 오늘 딸애기한테 미안하다 끼지 마시고 이렇게라도 푸니까 좋습니까? 좋습니까? 네. 그치요? 네. 살아생전 그래도 서로 얘기도 하면 화만 내고 승질만 내고 투정만 부리고 나도 술 한잔에 우리 딸한테 못할 말 할 말 안 할 말 다 해서 너무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우리 딸도 그렇다 보니 크고 나니 애비를 만나서 이렇게 풀 일이 없었다.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죠? 불쌍하고 미안한 마음에 더 소리 지르고 미안한 마음에 한잔 술에 더 성질내고 자존심이 뭔지 그랬던 거 오늘은 이렇게 혼이라도 들었고 넋이라도 들었어 딸에게한테 잠시 왔다는 표시 주고 네. 아버지 이제 좋은 데 가실 거죠? 고마워요. 그렇죠. 맞습니다. 누가 이래 풀어줄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딸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줄까? 오늘 그래 70평생 넘게 살면서 못 탔던 거 오늘 다 풉시다. 그래서 이승에 미련 남기지 말고 아버지가 못다 살고 못다 이룬 꿈이 있으면 우리 딸에게 이룰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술은 끊기. 네. 약속했죠? 네. 딸도 조금만 먹고. 아버지, 아버지 딸 내가 잘 돌보고 해줄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모질게 해서. 아버지 이제는 이렇게 놀고 아, 네가 다 놀았으면 선생님 그만할래요? 말하면 돼. 엄하게 맞춰서 아버지 놀고 니도 마음속으로 아버지 좋은 데 가시라고 마음속으로 빌어주고 네. 한 번 더 놀고 그만하고 싶은 말해. 네 편한 대로 편한 대로 눈 감고 놀죠. 계시니까 이렇게 세워야 극락으로 가실 수 있고 시황 가실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일어나시라고. 일어나서 이제 가자고. 그런 의미라 생각하면 돼. 아버지 갑시다. 자 사몸이 흩어져서 이제 다시
하시면 오늘 홈이를 닦고 가고 넋이라도 닦고 이렇게 잘 이제 가신다고 잘 받았다는 뜻이야. 자, 여기 초 이렇게 일곱 개를 킨 거는 이게 세발심지야. 네. 계란에다가 쌀을 넣지. 계란은 새 생명, 알을 말하지. 새롭게 태어난다. 그럴 칠성에 다시 아픈 데가 있으면 다 닦고 가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라. 저승으로 가는 것도 그 세계에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 네. 그런 의미로 거기 가서도 편안하게 계시라고. 배고프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드리는 거야. 불을 이렇게 다 붙여봐. 아팠던 게 있잖아. 네. 이제 다 닦아 드릴 거야. 다 닦았어. 다 보고 갑시다. 됐어. 자, 어떤 표시를 주셨나. 보면 이게 지금 좀 어두워야 보이거든. 윤곽으로 보여주는 거야 초에. 아니요,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표시인지 이렇게 보이지. 네. 엄청 많이. 네. 잠깐만. 이렇게 이제 표시를 줬고 다른 것도 한번 보자. 다른 게 어떻게 주셨는지. 보이지? 네. 여기 사람인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 이렇게 사람. 그래, 맞지. 근데 두 명, 여기는 두 명인데요. 그치. 네. 여기랑 여기랑. 네. 왜? 니나 엄마나 쉽게 말하면 옆에 사람한테 못 해준 게 그게 제일 한이 맺히니까 이렇게 손잡고 네. 다음 생에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의미. 그치? 좋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그래, 아버지 마음을 표현했다. 네. 그렇지? 남자로 태어나서 다시 한 번 더 너를 만나면 이렇게 해주고 싶겠지? 네. 다음 생에도 아빠 딸 해라. 응? 그렇게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뭐 이런 의미. 네. 멋지게 이제는 사랑같이. 자, 오늘날 이렇게 우리 황씨가정 진옥이 정성, 딸에게 정성받아서 부친열에 상문고 벗으시고 약사고 벗으시고 산신의 메인고 풀으시고 칠승의 메인고 풀어가고 선왕의 메인고 다 풀으셔서 극락가고 시향 갈 때 어째 산 사람도 살아야지. 우리 계혜생에 나는 공주방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때까지 길을 헤맸던 거 오늘 조금 알아듣겠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언제는 열심히 잘 안 살았어? 아, 나는 닦고 살아야 되고 빌고 살아야 되고 할머니가 도와주고 신에서 도와주신 데 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할머니가 꿈에 선몽 주고 잠옷 줄 때는 할머니가 하자는 대로 때가 되면 내가 모시고 잘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못다 산 거 내가 다 살고. 그치? 내가 사랑 못 받았으면 못 받아서 못 나누지 말고 하는 법도 이제 좀 배우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 사랑 받을 줄도 안다. 네가 맹꽁이처럼 혼자 외롭게 꾹 이러고 있으면 누가 알아줘? 네가 먼저 마음을 열고 네가 먼저 사람들한테 다가도 가고 품을 줄도 알아야 상대도 너를 품을 줄도 알고 세상 그런 거야. 알았지? 꼭 신이 와서 신가물이 있다 해서 모든 게 신 탓으로만 돌리면 절대 너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알았지? 그래서 오늘은 신명은 신명대로 우리 애기 도와주시고 다 조상은 조상 갈 길로 가시고 망자는 망자 갈 길로 오늘 가실 때 어째 이 가족 명당에 애곤액살이 없겠느냐. 살에 다 닦아주고 악기잡기 그래도 따라들고 묻어드는 거 우리 공주 다 끝에 놀던 거 싹 다 거들어 갑시다. 살에 살수를 풀자 하니 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차에 자꾸 놀랠 일 네가 버스를 타든 뭐 지하철을 타든 하면서 놀랠 일 없었어?
그렇지. 그게 자꾸 철물에 그게 자꾸 부딪힐 일. 네가 놀래라. 네.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뒤에 뭐 빵 하든 이런 일이 계속 있는데 올해는 잘못하면 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거 선생님이 조금은 물려주고 네. 거드는 죽겠는데 네가 정신 좀 차리고 다녀. 제발 멍 좀 때리고 다니지 마. 네. 어? 너는 이어폰도 끼고 다니면 안 돼.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귀 막고 눈 막고 어떻게 길을 가. 그러다가 사고 난다. 네. 알았지? 그래서 항상 올해까지는 네 건강에 네가 뭐 술을 먹든 안 먹든 이거 상관없이 그런 살도 지금 많이 끼어오니까 네. 많이 조심을 해야 돼. 네. 그러고 나면 닦아주고 걷어줄 네. 테니 그리 알아 침착해. 내가 예. 신이야. 내가 신이야. 네? 유튜브 신도 되고, 지 마음속의 신도 되고. 이미 신당을 차 12번도 더 차렸어 우리. 아니야? 네. 돈만 있으면 이렇게 차리고, 돈만 있으면 이렇게 굿하고. 왜 이런 게 왜 허주가? 네. 허주가 자꾸 네가 생각하는 끝에 신이라는 말을 자꾸 듣다 보니 네. 네가 아무리 봐도 증상은 신병이야. 네. 그지? 네. 그래서 찾아보게 되고 그거는 내가 이해해. 네네. 근데 이런 끝에 네. 돈만 있으면 네. 신인을 받으면 끝난다는 네 마음속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네가 돈만 있으면 이렇게도 차리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상상 그래. 그래서 네 안에 신이라고 내가 신이야. 그래서 어떤 자들 때도 내가 막 춥게 만들고 오한 들게 만들고 나는 물귀신이야. 그래 물귀신이야. 너 데리고 가려고. 물 싫어해. 네. 근데 어떻게 한강에 배 띄웠냐. 아이고 얼마나 좋던지 몰라. 내가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강에 배 띄워주니. 아이고 머시기 천도한다고. 내가 다 먹었지. 내가 용신 장군이야. 그러고 나니까 더 아파 몸이. 그거 타고 나서는 몸이 아파 죽겠어. 더 아파. 한기 들려. 추워. 어떤 데는 손가락이 싫어. 물터 손에 닿기도 싫고. 네. 아니냐? 맞아요. 원래 깨어르기도 한데 네. 더 깨어러지고 네. 원래 씻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세수도 안 하고 모자 쓰고 나가. 네. 그런 애가 더 씻기 싫어. 딱 좋아 딱 좋아. 뭘 안다고 이게 여기도 가가 좋히고 가본 데는 또 다 간다. 인사하러. 좋히가 그럼 잘못 간 거예요? 잘못 간 게 아니고 네가 모르고 초를 올렸지. 네. 그지? 네가 신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제자라는 이름 하나로 네. 계속 초를 키잖아. 그럼 네 신이 못 받았지? 아. 그러면 그 신기가 있으면 주인이 없으면 손님이 들어오지? 아. 빈집에 자꾸 객이 들어오지? 네. 그게 허주라는 거야. 그래서 그 허주가 다 그렇지. 자꾸 타고 든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 몸주가 못 찾으니까. 네. 그래도 그 신에서 지켰으니까 네가 이렇게는 안 되고 네. 술 먹을 때만 이렇게 나가지. 네. 그 다음에는 정신이 몸만 아프지 정신은 괜찮았다는 네.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넘실거리고 왕래하고 네. 니한테 쓱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니를 자꾸 이렇게 땅 쪽으로 온 신을 받아야 된다 꽂히게 만들었던 거 네. 했던 거는 걷어간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초를 켜서 니가 공을 본 거는 냅두지만 허주가 건드렸거나 탄 거는 오늘 걷어준다 이 뜻이다. 그래서 네. 오방에 놀던 살이야 그게. 네. 그래서 걷어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해라. 이렇게 오늘날에 살에 살수를 풀자 하니 이거는 일신의 건강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변동을 얘기해. 그래서 너 올 한 해에 일신의 변동살이 들고 다칠 일이 있다 있지. 이런 걸 드는 걸 막아주고 또 이렇게 또 1월 용궁천왕에 길문 열어서 맑고 깨끗하게 용신의 업으로 열어주겠다. 당분간 이 뜻도 된다. 하나만. 그래서 이렇게 일신에 병고 있는 거 오늘 서 걷어주고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부터 네. 당분간은 관제수 있고 십일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너도 일신에 고면수가 있으니까 또 같이 사니까 끼리끼리 또 이래 사는 거야. 서로 불쌍하다 생각하고 그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면 더 좋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오늘 이런 살들 걷어주고 네. 그것만 내가 좀 조심을 하면 별 문제 없게끔 네.
지켜주고 쌤 기도하라고 기도와. 네. 알았지? 네. 울산이다. 네. 두 개? 멀지 않아요. 그래. 김해도 가는데. 그래. 울산 못 왔다면 니는 배신이지. 김해가 더 멀어. 네. 이래서 신명에서 맑게 건강으로 동서남북 신명에서 길문 열어서 네. 맑고 깨끗하게 도와줄 것이고. 네. 응? 하나. 뽑아봐야 니가 자꾸 자꾸 들어오지. 니 하는 거 봐서 준대 동자가. 니 약속 안 지킬 거라서. 네. 이거 하고 한 달간은 술 끊기. 할 수 있어요. 네. 이 오늘 이정상하고 한 달 동안 술 먹으면 안 돼. 네. 훅 간다. 네. 약속했다. 네. 그럼 알았다. 나 신장이 원력으로 풀었으면 우리 망자도 이제 보내야 되겠지요. 극락하고 시향가액 한번 풀고 갑시다. 여보시오, 오늘날에 이렇게라도 이라도 들어서고 눈치라도 들어서서 우리 딸에게 못한 이야기 이렇게라도 풀고 하고 아버지 이제 잘 받고 꽃배 타고 용신님이 배 빌리고 산신도 빌려서 네가 해주는 정상에 서천서약국 약물보다 이게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오늘은 나 오고대한 길문 열어 이렇게 보내줄 때 아버지 빨리 닦을게. 아버지 용서해. 그래도 아버지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살아줘서 고맙고 아버지가 진짜 진짜 미안하고 사랑해. 그래서 오늘은 이정승파가 길지기는 길을 열고 산지기는 산을 열어 따판에 웃음 타고 극락하고 시원 가세. 되게 마음이 되게 편안했거든요. 마음이 편안한데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는 도중에도 뭔가 여기 꽉 막혀있던 게 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이제 내려가는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좀 편안한 느낌. 되게 후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응어리져 있던 게 확 풀려나가는 느낌? 되게 뭔가 후련한 것 같고 이제 뭐 더 이상 막 이런저런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할 일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자, 오늘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진옥이 정성으로 구설했어요. 근데 이제 망자 말이라 해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죽음이 염을 하듯이 태어날 때도 칠성의 명을 빌듯이 돌아가실 때도 칠성으로 돌아가라, 맑게 깨끗이 닦아라는 의미로 칠성판이라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염을 하듯이 속맥기 일곱 맥기, 겉맥기 일곱 맥기 망자마리를 해서 모신 거고, 이제 계란에다 쌀을 넣고 초를 킨 건 이제 세발심지라고 해서 이제 계란이 알을 품듯이 새 생명을 탄생하는 거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삼신을 빌 때와 돌아가실 때 또 다른 세계에 가서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라는 의미로 세발심지에 불을 밝혀서 축원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넉반을 이제 두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혼반을 하나 준비하고 와서 이제 삼혼이 흩어져서 이 삼혼상을 넉반을 또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혼이 왔을 때는 사람들 일반 사람은 보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듯이 그 영가가 와서 어떤 족적을 남깁니다. 자기가
원이 됐던 거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어떤 게 희망이다 하는 뜻을 남기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보는데, 이제 족적에는 이제 그의 사람 모양으로 많이 남기셨는데, 첫째는 사람 하나지만 두 번째는 두 명 아빠랑 아이가 손잡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가정의 한이 됐던 게 아버지는 새롭게 태어나면 그렇게 하시고 싶은 게 꿈이고 못했던 게 너무 가슴 아팠던 거,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례자를 보면 제자가 맞아요. 무당을 해야 되고 신을 모셔서 이제 잘 모시고 살아야 되는 제자가 분명한데, 상문이 걸려 있으니까 아무리 진호기를 했다 해도 올해는 신을 받기가 힘듭니다. 올해까지는 공덕을 드리고 이 기운이 어느 정도 나갈 때까지는 아마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신다 했으니까 직업으로 하고 건강으로 열어주실 거고, 아마 차후에 그게 조금 지나고 나면 사례자 이제 꿈에 선몽을 받든 이제 본인이 알 수 있게끔 선몽을 내리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아마 신을 모시고 제자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이제 너무 그런데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몸도 아프고 증상을 여러 증상이 신병이다, 어디 가도 다 신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 그걸 찾기 위해서 본인도 유튜브를 보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짐을 내려놓고 오늘 이렇게 정성을 하고 살도 다 풀었으니까 좀 내려놓고 일반인 올 한 해는 건강을 챙기고 좀 재밌게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 간 유대관계도 조금 넓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